생방송 중 찍힌 기막힌 방송사고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생방송 중 기자는 발음이 꼬이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요. 이 남자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가 단 몇 초 안에 책 두 페이지를 읽는 모습이 생방송 중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기자는 썰매를 타며 오프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한 대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고 1초 만에 방송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시안 기자는 뉴저지의 홍수 상황에 대해서 보도 중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로 인해 그녀가 연출해 놓았던 모든 상황이 가짜임이 드러났습니다. Well, Joe and Sandra, this is the only way Eric and his friends can get across the street from his home because as you can see, Church Street is a bit overwhelmed this evening. Every time it rains hard, it floods hard. 라이브 음악 공연 중에 어디선가 갑자기 강아지가 나타났고 강아지는 연주자들 중 한 명의 발 한켠에 자리 잡고 음악을 감상하는 진풍경이 생방송 중 송출되었습니다. 62 in Pasadena. We'll talk about this storm. He walks now, guys. So I've lost all control. Okay, we'll do it. 기자는 생방송 보도 중에 그녀의 열렬한 팬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보도를 방해했습니다. Sorry. 경기 후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선수들은 마이크 대신 배드민턴 라켓과 물병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재미있는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제니 부코와스키는 동물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알파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방송 중인 아나운서의 뒤에 서 있던 여성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생방송 중 출연한 게스트는 갑자기 책상 위로 올라가 호스트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와! 와, 진짜. 와! 라쇼. 와! 세. Just one goal, 한 트레이너가 폭스 방송에서 그의 운동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긴장한 탓인지 실수를 하고야 말았는데요. You okay? How about that, Pat? Switch. You okay? How about that, Pat? 스트라한의 TV 프로그램에서 게스트들 중 한 명이 가짜 뱀을 사용하여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깜짝 놀라 쇼파에서 튀어올랐습니다.
기자는 스케이트 경기장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던진 눈에 의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아! Annual Christmas. 아! 생방송 중 기자의 뒤에 나타난 강아지들은 그녀의 다리에 오줌을 누구야 말았습니다. 하이힐은 여성을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실생활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기예보 중 그라시엘라 노바스키는 실수를 저질렀고 이후 그녀의 반응이 그대로 생방송 중 송출되었습니다. 생방송 보도 중인 기자의 뒤로 한 남자가 나타나 기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방송 중 스트리머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방송을 켜놓은 채로 의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의자에서 미끄러졌는데요. 볼리비아 방송국 기상캐스터 아나벨 앵거스는 일기예보 방송 중 그녀가 입은 짧은 옷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생방송 중 이 일본 기자는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잠시 방송을 중단해야 했는데요. 한 노부인은 카메라를 보고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하는 모습이 생방송 중 그대로 송출되었습니다. 기상캐스터 제니 키머워스키는 생방송 중 매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면서 모든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한가운데 기자는 생방송 보도 중에 그녀의 뒤에서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스트리머는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베이킹 실력을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녀가 반죽한 도우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